오빠 뭐해? 게임해. 무슨 게임? 오빠. 오빠. 응? 내가 문제 낼 테니까 문제 맞춰봐. 뭔 문제? 그 넌센스인데 뱀이 불타면 먹어게. 뱀이 불타면 뭔데? 뱀파이어. 웃기지? 뭐야 그게? 넌센스잖아. 그게 재밌어? 아 재밌잖아. 뱀파이어 파이어. 아, 파이어. 게임하고 있는데 지금 뭔 그런 문제를 내냐? 그래 그러면은 네가 문제를 시작했잖아. 응. 그럼 나도 너한테 문제를 내볼게. 내가 내는 문제 맞춰볼 수 있어? 어 내봐. 이 세상에서 응. 가장 빠른 새는? 가장 빠른 새? 아 이거다 이거다. 눈 깜짝할 새. 맞지? 정답. 틀렸어. 어? 정답은 시속 320km로 날 수 있는 대머리 독수리야. 어? 대머리 독수리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해서 시속 320km로 엄청 빠르게 날 수 있어. 눈 깜짝할 새? 그건 새가 아니야. 제정상이냐 너? 제정상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화를 내? 문제를 왜 이렇게 못 맞춰? 아니, 대머리 독수리가 가장 빠른 새야 세상에서. 알겠니? 아니 오빠 그냥 나는 대머리 독수리가 가장 빠른 새인지 진실 여부를 알고 싶다면 머리 빡빡 밀고 뛰어다녀 보길 바래. 뭔 소리야? 당장 머리 빡빡 밀러 블루클럽으로 꺼져. 블루클럽으로 왜 꺼져? 삭발은 블루클럽이 진리야. 뭔 소리야? 아니 지금 아 테스트를 해보라고. 못 믿겠으면 오빠. 못 믿겠으면은 빡빡 밀고 뛰어다녀 보라고. 눈 깜짝할 뭐 새? 어 장난 아니야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나? 뭐라는 거야 진짜? 왜 이렇게 화를 내? 아니 그냥 그 아, 됐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어. 노래 아니야? 다음 문제 낼게. 뭔 소리야? 자 먹을수록 덜덜덜 몸이 추워지는 음식은? 먹을수록 덜덜덜덜 몸이 추워지는 음식? 아 덜덜덜덜 떨리는 거 추워. 아 추워 추워. 정답은 추어탕. 정답은 냉면이야. 어? 뭔 소리야? 정답은 얼음이 동동 떠있는 냉면이라고. 그 다음에 팥빙수. 어? 그런 걸 먹어야 몸이 덜덜 떨리고 추워져. 추어탕은 뜨겁잖아. 추어탕이 차가운 거 봤어? 아니 뭔 개소리야. 뜨거운 국물을 먹는데 몸이 덜덜 떨리냐? 아니 추어탕 그냥 언어유희잖아. 그럴 거면 머리 빡빡 밀고 추어탕이나 먹어. 머리를 왜 빡빡 밀고 추어탕을 먹어? 머리 빡빡 밀고 추어탕 먹고 한강을 달리길 바래. 뭔 소리야? 알같지도 않은 답변만 계속하고 있어. 다음 문제 낼게. 아 문제를 왜 내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화내커면. 네가 못 맞추니까 자꾸 내게 되잖아. 잘 듣고 똑바로 대답해. 알았어. 코끼리 두 마리가 싸움이 붙었는데 둘 다 코가 빠졌어. 어. 그렇다면? 아 이거 너무 쉽잖아. 코끼리 코가 둘 다 빠졌어. 끼리끼리. 정답은 끼리끼리. 맞지? 틀렸어. 그럴 때는 동물구조센터에 연락해서 코끼리 두 마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해. 뭐? 너 왜 이렇게 생명을 중시하는 사상이 부족해? 말이야 코끼리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뭐 끼리끼리? 장난 아니야 지금. 코끼리가 코가 없어져가지고 큰일 났는데. 아니 코끼리 아니 나는... 두 마리가 싸움이 붙어서 코가 빠졌으면 빨리 동물구조센터에 연락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아니 그건 알지. 너의 그런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 고치길 바랄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생명은 뭐든지 소중한 거야. 그런 생명 중시 사상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머리 빡빡 밀고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뛰어다니길 바랄게. 블루클럽으로 빨리 꺼져. 아 블루클럽으로 왜 꺼져 도대체. 다음 문제 낼게. 잘 듣고 좀 한 문제라도 맞춰봐. 제발 좀 부탁할게. 자 오줌을 많이 싸는 사람을 오줌싸개라고 하지. 어. 그렇다면 오줌을 가장 빨리 싸는 사람은? 오줌을 빨리 싸는 사람? 이거 웃기다. 오줌을 빨리 싸는 거니까 빨리 싸는 사람은 잽싸개. 정답은 잽싸개. 맞지? 정답은 내 친구 남궁영준이야. 어? 걔 오줌 되게 빨리 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걔 오줌 15초면 싸. 진짜로. 어? 걔는 그 수압이 센지 되게 빨리 싸. 오줌압 아니야 주맙? 주맙이 세 걔는. 주맙이 세가지고 진짜 15초 만에 빡 싸는데 단점은 좀 튄다는 단점이 있어. 오줌을 빨리 싸는 사람은 내 친구 남궁영준이라는 사실 똑똑히 기억하길 바랄게. 내가 오빠 친구 남궁영준이 오줌을 싸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잽싸개는 사람조차 아니라는 걸 명심하길 바래. 뭔 개소리야. 내 친구 남궁영준 오줌 되게 빨리 싼다. 잊지 마라. 오빠 뭐? 침대에서 빨리 싸는 사람 이름이 뭔 줄 알아? 장류환. 뭔 개소리야 그게. 오빠 뭔 개소리냐. 오빠도 침대에서 빨리 싸잖아. 뭔 갑자기 개소리야. 침대 얘기 없잖아. 남궁영준보다 빨리 쌀까?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게임해 그냥. 아, 나 이상한 문제 계속 내고 있어. 다음 문제 낼게. 아 문제 그만 내.
잘 들어봐. 뭔데? 어떤 사람의 모든 옷과 가방, 신발 등이 10개가 다 짝퉁이야. 그걸 세 글자로 하면? 10개? 10개니까 아 이거네. 십자가. 10개 십자가. 십자가. 정답은 십자가. 정답은 이혜림이야. 어? 너. 뭔 소리야? 그걸 세 글자로 줄이면 이혜림이라고. 뭔 소리냐고. 너 다짜가잖아. 뭔 소리야. 난 너 진짜 양말까지 짝퉁인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짝퉁 입고 다니지 말고. 구찌 양말 토할 거 같으니까. 구찌 양말 진짜야. 얼만데요? 10개에 만 원? 명품 싸게 산 거 축하한다. 아울렛에서 산 거야. 천냥 아울렛? 천냥 아울렛 VIP 회원인 거 축하한다. 구찌 양말 신고 머리 빡빡 밀고 한강을 달리길 바랄게. 무슨 개소리야 자꾸. 문제 그만 내고 게임해 그냥. 앞으로 말 안 걸게. 오빠 카페에서 게임할 때 건들지도 않을게. 다음 문제 낼게. 아! 왜 자꾸 문제를 내는 거야 대체. 이렇게 화낼 거면서. 가장 급하게 만든 떡은? 가장 급하게 만든 떡? 아! 웃기다 이거. 헐레벌떡 맞지? 급하니까 막 헐레벌떡! 헐레벌떡 맞지? 한국민족음식연구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떡은 개떡으로 밝혀져 있어. 어? 헐레벌떡은 우리나라 떡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그런 떡은 없어. 개떡 같은 소리 하지마. 정답은 개떡이야. 아니! 뭔 소리야. 아 나는 언어 요리를 한 거잖아. 넌 칠순잔치에 케이크 대신 올라오는 게 헐레벌떡이길 바랄게. 뭔 소리야. 남들은 다 떡 케이크 할 때 너는 헐레벌떡으로 하길 바랄게. 칠순 파티를. 하는 거야. 문제를 하나도 제대로 맞춘 게 없어. 아, 왜 이상한 문제만 내. 다음 문제 낼게. 아 그만 내 이제. 자 라면 중에서 가장 로맨틱한 라면. 아 로맨틱한 라면? 당신과 함께 라면? 정답은 모텔에서 먹는 라면이야. 어? 술 먹고 모텔 같이 들어가서 커플이 허기져서 라면 먹을 때 은근히 로맨틱하다. 뭔 소리야. 뭐가? 뭔 소리냐고. 뭐, 당신과 함께 라면? 그런 라면은 없어. 농심, 삼양, 오뚜기 그 어느 곳에도 없어. 당신과 함께 라면이? 모텔에서 다른 여자랑 라면 먹었었어? 과거에 그랬던 점 사과할게. 과거는 과거일 뿐이잖아. 뭔 소리야. 나한테 그걸 왜 말해. 되게 로맨틱했나봐. 이런 내 과거를 용서할 수 없다면 머리 빡빡 밀고 꺼져. 뭔 개소리냐고. 오빠 그러면은 더 로맨틱하게 모텔에서 라면 먹을래? 가자 가자 가자. 호텔 가서 라면 먹자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